0127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리드코프입니다. 리드코프, 은는 동사는 1977년 설립되었고 5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석유사업, 소비자금융사업, 휴게소 사업이 있음 주요 제품으로는 유류, 소비자금융, 휴게소가 있으며 S5일과의 일반 대리점 계약을 진행했고 소비자금융에서는 제2금융권으로서 업계 최초로 인터넷 대출을 실시하여 대출 규모를 늘리고 있음 주유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판매 촉진 방안 등을 개발 및 수립 중임. 기업 개요 대시 1977년 9월 설립되어 소비자 여신금융업, 대부업 및 석유도 소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천안 휴게소 위탁 운영 사업을 병행하고 있음 대시 석유 유통 부문은 국내 대형 정유업체인 S5일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주유소와 일반 판매소에 공급하며 목포 저유소 저장 시설의 탱크 임대업도 영위함 대시 대부업체인 NR캐피탈 대부 주 와 채권 추심 업체인 주 채권 추심 전문 LC 대부 광고 대행 업체인 주 리드컴 등을 종속 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소비자금융 광고 사업 부문의 부진에도 국제유가 강세로 석유 사업 부문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휴게소 이용객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인건비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지분법 손실 증가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고금리 영향에 따른 대출 잔액 감소로 금융사업 부문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석유사업 부문의 성장 둔화 등으로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8월 14일 10시 2분 기준 장중 리드코프의 시가 총액은 159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리드코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71위입니다. 리드코프의 상장 주식수는 2,644만 6,135주입니다. 리드코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리드코프의 퍼은 7.2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6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0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66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3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7배, 16,2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2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01번지억 원, 614억 원, 59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59번지억 원, 399억 원, 320억 원입니다. 리드코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3번지 52%이고 유보율은 3044.41%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3.88이며 전일 대비해서 17.38-0.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2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96-1.4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드코프의 2023년 8월 14일 10시 2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6,0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080원보다 6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04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리드코프의 종가는